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국산 담배를 특수 제작한 합판사에 끼워 몰래 들여오던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살 때보다 담뱃값이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 차익을 노린 겁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항만에서 수입 합판을 싣고 이동하는 트레일러. 세관 단속반이 멈춰 세운 뒤 차량 수색에 들어갑니다. 비상계를 한번 들어봐요. 합판을 한 장씩 드러내자 구멍 뚫린 합판 사이로 국산 담배가 발견됩니다. 담배를 숨기기 위해 특수 제작된 합판입니다. 이렇게 담배 한 포 두께에 딱 맞춰져 있는데 모두 42포를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합판 한 묶음을 30단 높이로 쌓아 1260포씩 숨긴 구조입니다. 적발된 밀수 조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산 담배 13만 포를 들여왔습니다. 시가 6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화물에 가방을 실었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담배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 뒤 담배는 빼돌리고 다시 가방을 채워 넣는 수법입니다. 밀수한 담배 가운데 3만 포는 이미 7억 원에 팔아 4억 원가량 이득을 챙겼습니다. 수출용 담배는 세금이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베트남 현지 담배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가격이다 보니까 그 반값에만 팔아도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일당 6명을 입건해 주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